근데 좋은 여자들이 막 하, 하, 이런 소리도 아니야. 아, 뭐, 아, 죽겠다. 막 약 물고. 아, 내가 휴방 날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내 친구가 결혼한 친구가 있어. 솔로인 친구한테 야야 우리 남편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 번만 만나볼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아 됐다 됐다 아니 귀찮다 이러면서 아세요 지금 남자 소개 안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아니다 진짜 한 번만 만나봐라. 남편의 친구가 음식점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네가 따로 이렇게 만나보기가 좀 뭐 거시기 하면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얼굴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어차피 밥 먹으러 갈 거 그 사람 가게에 가서 밥을 먹고 네가 한번 그 사람 느낌이 어떤지 얼굴만 몰래 한번 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야야 저분이다 이러면서 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아니 친구야 백종원을 닮은 사람을 소개해주면 어떡하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 가게 주인 친구분이 백종원 플러스 약간 심형래를 닮았던 거죠. 그래서 백종원이랑 약간 심형래를 섞어놓은 이런 얼굴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 누구 땡땡이가 소개를 해줘서 같이 갔는데 아니 백종원이랑 심형래를 존나 닮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나한테 야 내 아니었으면 니였다 이러는 거야. 내가 안 갔으면 니 소개해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야 니가 잘 갔다 왔다 내가 이랬거든. 속으로는 종팔이 좋은데 왜 아이씨 종팔이가 어때서 종팔이 좋은데 나는 이러면서 아니 대놓고는 못하고 대놓고 야 백종원이 뭐 어때서 이러기 그런 거야. 종팔이 성형했다고요?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종팔아 아니 종팔이 성형을 어디에 뭐 많이 했는데? 아니 머리만 심은 게 아닌데? 와 종팔이 진짜 사람 됐네. 아실 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 보자고요 여러분들? 장교 사진 보자고? 아니야 우리 종팔이 아니야 우리 종팔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종팔이 아니라고요. 아 이름이 있다고. 오늘 헬스장에 갔어. 근데 아 진짜 오늘은 좀 빡세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 스탠미를 타려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스탠미 뭔지 아시죠? 일명 지옥의 계단. 총 이렇게 3대가 있었거든. 근데 하필 이 양쪽 사이드에 잭 스미스 입은 몸매 좋은 여자들이 이렇게 두 명이서 타고 있는 거야. 이게 사이드 양쪽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중간에 껴야 되잖아요. 아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여자 두 명은 이런 잭 스미스 예쁜 딱 달라붙는 레깅스에 이런 티셔츠 입고 하고 나님은 요거를 그냥 검은 색깔 이렇게 반팔에다가 반바지 입고 한단 말이에요. 존나 비교될 거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이 중간으로 올라가기 너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런닝머신 타자 해서 그냥 다시 런닝머신을 타러 갔어. 타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여자가 다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딱 그걸 보고 야 오해 저거 타야지 하고 다시 요 두 번째로 갔어. 나 요 두 번째 올라가서 이렇게 띡띡띡 켜고 이렇게 탔지. 근데 갑자기 여기 왼쪽에 있던 여자 있죠. 이 여자가 다시 올라와서 타는 거야. 씨발 뭐야 됐다. 간 게 아니었어. 그냥 잠깐 물 뚫어 간 거였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 저 있고 나 여기 있고 이 잭 스미스 여자 있고 나 그 중간에 낀 거지. 아 씨발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러고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그 갑자기 내려오면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가지고 하 이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탔지. 근데 여자 두 명이서 너무 잘 타. 막 하면서 되게 잘 타. 운동 존나 잘해. 와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는 저런 잭 스미스 입고 저렇게 날씬한 거지. 그래 나도 질 수 없어. 이 여자들보다는 오래 타자. 왜냐면 얘들을 먼저 타고 있었고 나는 금방 전에 올라갔잖아. 진짜 이 약 물고 타고 있었어. 근데 한 20분 지났나?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잡고 여보세요? 잠시만 이러고 삑삑 끄고 전화 오는 척 하면서 내려왔잖아. 아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막 하, 하, 이런 소리도 아니야. 뭐 죽겠다. 막 약 물고 야! 씨 뭔다 이 씨
야, 음주운전 했더라? 어? 미친 거 아니야? 아,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뭉크 이거. 음주운전은 살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8년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나. 음주운전 초반부터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근데 딸내미가 음주운전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작년에 정치 좀 했던 틀트브로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음주운전을 했을까? 왜 와이? 왜 했을까? 전 대통령 딸이 미쳤다고 음주운전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연예인이나 특히 여배우들이 왜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 배츠 너노? 그렇지 않다. 너무 수상해. 새벽 3시 이태원에서 41살 이 언녀가 왜 음주운전을 했을까? 어! 대리기사를 모르면 소문이 날까봐 그냥 자기가 우리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그냥 몰고 가버리자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거야. 뭔 말해? 대통령 딸내미면 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저 백종팔이 백짜장을 먹었음. 자, 쿠팡에 뺏국 백짜장 5,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 백짜장이 맛있다고 하길래 얼마나 괜찮을지 시식을 하기에 시켜보았다. 여기 투하 라면 면발도 투하 짜장소스와 유성스프를 넣어준다. 맛있겠다. 미쳤다. 여기에 깨까지. 맛잘알 완성. 그릇에 담아서 깨소금 토핑만 해봤음. 해줄류야. 첫 번째, 백짜장 꿀떡이야 짜장 소스가 괜찮았다. 두 번째, 생각보다 맛있었다. 까다로운 내 동생 입맛도 맛있다고 인정함. 세 번째, 깨소금 뿌린 것과 안 뿌린 것은 맛이 차이가 엄청났다. 깨소금 추천. 근데 나님도 깨소금은 안 뿌려서 먹어봐서 한번 다음에 뿌려 먹어봐야 되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네, PS 추가 게스트 이벤트 발생.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를 더 끓입니다. 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약간 짜장 밥으로 먹으려나 보다. 갑자기 강아지가 귀여워. 저녁밥인 줄 알고 혓바닥이 먼저 마중 나온다. 매우 신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 너무 귀여워. 밥 먹을 준비 완료. 아니 짜파게티를 와. 네, 이거를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배가 홀쭉하다. 얘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야, 좀 더 살 찌우고. 목마리 언제더라? 인수